선생님 평소에 인터넷 서칭 많이 하세요? 거의 네이버 뉴스? 쇼핑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나는 주로 쿠팡이었었어요.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무슨 회원? 나 그 회원이야. 뒷광고 아니고. 박사님의 하시는 일을 혹시 인터넷에 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쳐본 적 있죠. 혹시 뭐 거기에 잘못된 정보나 뭐 그런 게 들어갔던 적은?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박사님 이름도 쳐보셨나요? 당연하지. 옛날에 저기 세브란스 있을 때는 내 이름을 치면 두 번째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딱 한 번 찾아보고 안 찾아봤는데 두 번째 페이지로 밀려났더라고요. 지금은 완전 뒤로 갔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한번 오늘 박사님의 이름을 쳐보고 박사님이 하시는 사진 연장술을 쳐보는 첫 페이지로 넘어왔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먼저 박사님의 이름을 한번 쳐보는. 아, 내 이름을? 네, 이동훈. 1번에서 8번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없네. 성우, 트위치 소속 스트리머, 자동의 본명, 야구선수, 상공부 차관, 바둑 기사, 번역가, 래퍼 디핵의 본명. 없어. 네이버 한번 쳐볼까? 네, 네이버에 한번 쳐볼까? 이때 장소 네이버를 쳤었는데. 오, 첫 번째 페이지 나오네. 네 번째. 언제적 사진이세요? 1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오셨어요, 형님. 네, 이번엔 한번 사지 연장술을 쳐볼까요? 사지 연장술. 아, 어? 잠깐만. 수술 방법에 보면 속성 연장 1, 2, 0, ISKD, 레이튼, 로나텐, 프리사이스, 프리사이스, 투 스트라이드, 니티네일. 와, 이거 니티네일까지 있네. 로나텐. 아니, 나는 이거 궁금한 게 이거는 지금 분명히 레이튼이나 로나텐이나 니티네일 이거는 막 제가 한 이야기 말고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한국에는 없거든요. 왜냐면 니티네일은 아직 공개된 네일이 아니거든. 제가 니티네일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만큼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니티네일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놀랍네. 그 다음에 레이튼도 국내에서 제가 처음 이야기하고 레이튼 수술을 하는 사람 제 말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임의로 정하신 거라고. 맞아요. 제가 레이튼이라고 그쵸? 이야기 명명을 했죠.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로나텐. 이거는 이것도 제가 명명한 수술 방법이에요. 로나텐은 제가 그 개념적으로 만든 수술이에요. 근데 너무 번거로운 수술인 거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제가 안 해요, 이런 수술은. 근데 이게 여기 나왔다는 거지. 와, 너무 놀라워요. 이 로나텐은 여기 보면 속성 연장과 레이튼의 장점을 골고루 갖춘 방법이면 수술 비용이 비싸다. 딱 이렇게만 했는데. 아마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이런 거 설명한 거에서 이렇게 따온 것 같아요. 아주 뭐 이렇게 자세한 건 아니지만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미래. 물론 이쪽도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서 프리사이즈2 등 다양한 시술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반인에겐 비용이나 노력이나 시간이나 많은 부담이 된다. 프리사이즈2는 지나간 버전이고 현재는 프리사이즈2.3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술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술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건 수술이죠, 수술. 이제 니티네일이라고 하는 기계가 2018년 올여름에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3년 후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다. 니티네일이 2018년부터 임상을 하고 3년 후에 나올 거라는 얘기는 제가 한 이야기예요. 이건 근데 나오는 거 봐야 돼.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뼈를 절단해야 된다. 절골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절골해야 된다는 리스크는 해결하지만 뼈를 자르지 않고서는 늘릴 수는 없어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뼈를 안 자르고 성장판을 다시 형성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냐? 근데 그 기술은 아직까지 없고 그 기술은 일종의 회춘 기술이에요. 회춘. 이 기술은 생명 연장의 차원을 떠나서 벤자민 시계 거꾸로 간다 이것처럼 회춘 기술이라고 봐야 될 정도의 이건 엄청난 기술이에요. 누가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거는 게임셋이에요. 게임셋. 여기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서 인터넷 경험담처럼 그렇게 무서운 수술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나 그것은 이 수술의 위험성과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는 빼고 성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말만 취사 선택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으나 일리자로프 수술을 포함한 키높이 수술의 성공률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가로 열고 성공률이란 표현이 모호하긴 하지만 100% 몸 상태로 돌아간다는 기준. 실제로 6cm 속성 연장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2년 뒤 평균 운동 능력은 70%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연구는 제가 한 연구.
성공의 기준을 100% 몸 상태로 돌아간다. 축구하고 전력질주하고 이게 100%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성공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수술이죠. 지금 내가 성공률을 이야기할 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성공의 기준을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가벼운 운동에 문제없고 대신에 전력질주, 축구 이런 거는 옛날보다 좀 할 수는 있지만 좀 컨디션이 옛날만큼 기량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제 기준으로는 성공률은 거의 100%예요. 근데 이 수술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수술은 평준화된 수술이 아니에요. 결과가 의사들한테도 이게 잘 알려진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사진 현장술 쳐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지금 오늘 친 게 나무 위키 이게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현장술 쳤을 때 여기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서치를 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정보들은 제목 단계에서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세세한 내용의 정확도나 진실에 근접해 있나에서는 제가 점수로 따진다면 한 60점? 진실에 가까운 면에서는 훌륭하진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동훈 친 기대 이상 이젠 유튜버로 유튜버로 유튜버 밑에 유튜버 이렇게 그것도 괜찮겠네.